오늘은 또 뭐에 드실 겁니까? 사리곰탕하고 네. 쇠고기 장조림 그리고 파, 숙주나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계란 썬 거, 한 개, 또 기름 요거 가지고 뭐할 건데? 육개장. 아, 육개장 라면. 네. 파를 먼저 썰어야 돼. 아, 파를 먼저 썰어서. 아, 파기름 내는데. 아, 파 기름 내야 돼. 파.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기름에 볶으면 없어. 그거. 굉장히 작아져. 양이 엄청 줄어. 파는 한개반 정도. 긴 거, 일단. 뭐 어떻게 썰어도 그냥 이렇게 썹시다. 귀찮아. 애쉬 맘대로 하시오. 귀찮아. 숙주는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 숙주도 이렇게 다 끓여버리면 거의 숨 죽어가지고. 맞아. 거의 없지. 흔적이 없어. 보기에는 지금 많은데 나중에 자취를 감춰. 칼을 이렇게 다 썼고, 네, 검하고 칼은 쓸 일이 없. 이제는 파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야 돼. 세 스푼. 많다 싶은데, 많지가 않아. 세 개 정도. 세 개. 꼭 정확하진 않아. 이렇게. 먼저 파기름 먼저 넣어. 파기름을 좀 넣어줘야 돼. 자, 파가 기름 다 먹어가지고 기름이 거의 없거든. 그러네. 파기가 많은데. 오, 파향이 아주. 겁나 좋습니다. 언제까지 됐다? 아, 파가 조금 조절이 될 때까지? 흔들어 줬다가 조금 줄이고. 숨이 죽을 때까지. 숨만 죽으면 바로 고춧가루하고 마늘 넣고 불을 약불에 안 그러면 고춧가루 다 타. 이렇게 되면 고춧가루 50분 하고 마늘 40분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는 불을 아주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하게. 잘못하면 고춧가루가 타. 불 끄고 해도 되는데 불 끄고 하면 또 켜야 되니까. 약간 최대한 약불. 약불. 잠깐만 볶으면 돼. 이번에 이거. 그리고 숙주, 장조림을 넣어야죠. 뭐지, 그 육개장 맛이 나. 간장 넣어야 되는데 장조림에 뭐 다 들어있어. 계란이 계란이 들었네. 메추리알이야. 이거 필요 없어. 메추리알.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 고기. 고기가 필요해. 그거 메. 이거. 육개장 비주얼을 잠깐 볶을게. 다시 고기랑 같이 볶아서 잠깐 한번 볶아주고. 이따가 이제 숙주도 넣어주고. 숙주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 숙주 많이.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숙주 다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게 얼마. 이따가. 불 넣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물을 주시오. 물 600ml.
고추 기름 냄새 난다. 그럼 이제 센 불에서 끓이면 돼요. 네. 끓이는 중에 이제 이 스프도 같이 넣어요. 네. 브레이크랑 브레이크도 넣어주고 그것도 넣어주고 고추기름 확실히 더 넣어야 돼. 나중에 이제 면만 넣어주면 끓이고 계란만 풀면 됩니다. 이렇게 끓이면 오이 버섯 육개장 오 색깔이 육개장 색깔이 이야 오늘은 고기도 들어갔고 고기 들어가야 돼. 이거 장조림 꼭 넣어야 돼. 소고기 골고기 이야 아우 진짜 봐줄만 합니다. 이제 면을 넣으면 됩니다. 네. 먹을 때 후추하고 조금 계란 넣고 냉큼 넣으시. 또 가창 익혀야 맛있어. 그냥 설리면 아무것도 없어. 이 면 자체가 바짝 안 익고 맛이 없더라고. 설렁탕 면 자체가 면이 그 투명해질 때까지. 오, 팽이버섯이나 그냥 표고 넣고 하면 좋은데 버섯도, 버섯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지금 없어. 생략.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다 돼가네요. 색깔도 이쁘고. 다 돼가면 불을 좀 불러 낮추고. 아, 이거 간다. 계란물. 네. 계란 풀어놓은 거. 넣어가지고. 저으면 안 돼. 저으면 안 돼. 살짝 내려놔둬. 빗주얼이 이상해져. 안 돼. 너무 좋으면 다 퍼져가지고 이상해져. 그니까. 나도 그거 별로야. 조금 몽글몽글하게 있어야지. 괜찮아. 너무 확 적으면 완전 다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익은 것 같은데? 다 익은 것 같은데? 후추 넣은 다음에. 먹을 때 후추 뿌려갖고 먹어요. 네. 후추 좀 먹어야지. 완전히 끈 거예요. 세팅 김치 오늘은 김치 챙겨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먹어봅시다. 열무 김치 비벼서 만든 겨. 생각보다 양이 많네. 오 진짜 많다. 야채가 많네. 그러시면 되죠. 이야, 아주 그냥 비주얼은 합격. 자, 먹어봅시다. 저 김치 저기서 갖고 온 거야. 비벼서 갖고 온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비비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십시오. 어때요? 물론 맛있지. 진짜? 그렇구만. 어우, 맵다. 끓인 맛이 나네. 아, 고춧가루 넣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맛있게 드십시오. 참기름 맛도 나고.